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네, 가장 정감이 가는 외갓집 다육이에 왔습니다. 경기도 구리시 산호동에 위치한 외갓집 다육이고요. 들어오면 예, 외갓집 다육이라는 입 간판이 예, 맞습니다. 우리가 지게 지게. 어우, 저기 보이나요? 여기 지게 지게. 여기가 지게. 예,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오면 넓은 마당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방부목을 다 이렇게 쳤고, 원래 정상적인 매장은 이쪽이고, 그리고 맞아요. 운치 있고 멋지고 차 한잔 할수 있는 공간. 아, 오늘 첫날처럼 소개 영상 그럴듯 하고요. 자, 이렇게 그쵸? 뒤에 보면 산, 그 앞쪽에요. 제가 이제 그 문을 대문을 보고 있는데, 저 위에는, 예, 맞습니다. 사찰, 사찰. 자, 오늘은 뭔 일로 이렇게 긴 장황 설명을 했냐면, 어우, 지난번에 다 샀어요? 그러니까, 오, 누드비치. 아, 누드비치, 누드비치. 어머, 세상에. 아유, 참. 아, 이름은 여기 그 농장에서 출하할 때 같이 지었다고 합니다. 대부분 이제 농장주 사장님들이 농사 지어서 출하할 때 이름을 지는데, 이 누드비치는 여기 그 외갓집 다육이 대표님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지은 이름이랍니다. 그런데 왜 누드비치냐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누드? 비치? 아, 맑은 마리아, 맑은 마리아를, 아유, 그러니까, 생각이 다르고, 그쵸? 그러니까 또 이름이 다른 이름이 나왔네. 자, 이름하여 누드비치이고, 자, 이름은 누드비치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정말로 멋진 군생인데, 가끔 보너스 같은 철화가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는, 이 정도는 23cm 포트이고, 약 7, 8 정도 포트인데, 구독자님들이 얼른 봤을 때 빨리 번호나 말해라. 어휴, 저 번호. 자, 번호는 순서 없이 가겠습니다. 예, 제가 영상에 찍기 좋은 순서대로. 자, 얘는 1번 누드비치입니다. 군생이 얼굴이 몇 개예요? 앞에 세 개? 뒤에 큼닥한 아이가? 아유, 점점점점점점점. 아, 이런 부분은, 구독자님, 이런 부분은 요즘에 일주일에 한 번, 두번 이상 비가 오니까 수분이 과다했을 때 이렇게 터요, 터요, 터요. 자, 1번입니다, 1번입니다. 그런데 하엽으로 다치죠? 맨밑 입장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누드비치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가 알고 있던 맑은 말이야. 괜찮죠? 자, 1번 봤습니다. 자, 2번. 2번은, 아, 순서대로 내가 1번 사겠다 그러면 끝. 완판이에요. 자, 2번. 가격이 얼마예요? 8만 원. 8만 원. 그리고 중간에 숨겨진 아이 두 아이만 얼마예요? 6만 원. 전체 지금부터 8만 원. 아유, 10만 원짜리 8만 원에 한답니다. 자, 그다음에 얘는 누드빛이 참 예뻐요. 짠짠짠짠짠 얼굴 셉니다. 군생이 멋진 군생이죠. 짠짠짠짠짠짠 얼굴이 백결이야. 그러니까 알수 없어. 아유, 세상에. 자, 2번이었습니다. 누드비치 가격은 8만 원. 원래 10만 원에 팔아야 되는 아이를 예 그냥 단품으로 8만 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아이 좋아라. 자, 그다음에 제가 요거 하나 갖고 갈까요? 3번 누드비치입니다. 그리고 보면 여기가 쳐라 쳐라 쳐라. 아이 사이즈 재요. 아까 내가 말했는데 이 정도는 23cm에 분에 꽉차 있고 조금 더큰 사이즈는 약 27, 8 정도 되는 분입니다. 자, 궁금하시면 가야지. 자, 누드비치이고 넘버는 3번이고 가격은 8만 원 결제합니다. 자, 얘는 보니까 철화가 가고 있어요. 어우, 오, 여기도 점점점점점 눈에 띄는데 어떡할 거냐고, 그죠? 특이한 아이고 누드비치는 맑은 말이야. 요즘에 가장 핫하다는 맑은 말이야. 자, 3번이었습니다. 8만 원 결제하시고 누드비치, 어우, 완전히 왕대품 군생 혹은 받으시고. 자, 그다음에 제가 6번 하나 더 가고요. 6번도, 어머, 얘는 완전히, 그러니까 포스가 좀 작아도 어때요? 철하잖아요. 아유, 세상에, 이쁜 철화. 하나, 둘. 오, 자, 이렇게 쳐져. 6번 맞죠? 자, 6번이 없어지면 나중에, 안 돼요. 저 영상 나간 거하고 번호가 달라지면 구독자님이, 예, 맞아요. 헷갈려 하니까. 자, 이렇게,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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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어머, 쌩얼이 두 개? 오, 마치
철화가 예, 새 덩어리처럼 되어 있는 6번. 예, 6번입니다. 얘는 네, 6번입니다. 예, 6번. 자, 6번이에요. 어, 자, 이렇게 해서 6번 갖고 자, 보너스 같은 아이 둘을 가겠습니다. 외도, 외도. 아이, 외도 같이 돈 받아요. 8만원 땡. 아유, 6만원, 6만원. 아유, 이뻐요, 이뻐요. 어, 누드비치라는 이름에 걸맞게 맑은 마리아야. 맑은 말. 맑은 마리아, 맞습니다. 자, 8번. 6만원, 왜 6만원? 얘만, 얘만 6만원이에요. 아유, 누가 또 다 6만원이래. 다른 건 다 8만원. 6만원짜리가 6번과 14, 아니, 8번과 14번이 두 개가 6만원인데요. 그리고 하나 13만원짜리도 있다고. 잠깐만 기다려봐요. 10만원, 10만원, 10만원짜리. 자, 8번 6만원, 나머지는 8만원. 자, 그 다음에 얘는 얼굴이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다 군생 혹은 철화가 되어 있어서 가격이 8만원. 그 다음에 얘가 왜 또, 내가 그랬어. 아우, 이렇게 이쁘고 잘생긴 애기가 왜 6만원이요? 어머 세상에, 14번 6만원이네. 그랬더니 사장님이, 아유, 내가 종자로 쓰고 싶은데 혹여 구독자님이 조금 이해를 하시면 여기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2만원을 깎아주는. 아니, 모르고 배송하면 말이 안 되지. 혹여 모르고 자구가 떨어지거나 입장이 떨어질 수는 있으나 아는 거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얘는 이것 때문에 예, 14번은 6만원이랍니다. 그러면 나는 어차피 제 하엽질 거야, 괜찮을 거야. 그러면 14번 구매하시면 됩니다. 왜? 2만원이 싸다고. 싸다고. 자, 그러면 14번, 8번 6만원씩 봤죠? 봤죠? 그 다음에 6만원짜리, 자, 보았지요? 자, 그 다음에, 얼마짜리 갈까요? 이제 나머지는 다 8만원. 예, 갑니다. 8만원 갑니다. 자, 얘요, 4번. 어머, 세상에. 그러니까 내가 1, 2, 3, 4 순서대로는 못 간다고 말했잖아요. 아유, 맑은 말이야, 맞지요? 맑은 말이야, 맞지요? 예, 맑은 말이야. 4번. 하나, 둘. 얼굴이 로제시 3개 맞습니다. 가격은 8만원 맞습니다. 사이즈는 약 23cm 분에 꽉 차는 아이. 예. 자, 4번도 봤죠? 자, 그 다음에 5번이 여기 있네. 5번도 가야지, 그러면. 자, 5번 여기 있습니다. 어휴, 세상에. 오! 야, 세상에. 얘는, 이렇게, 얼굴이 이쪽에, 이쪽에,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군생이라고 표현하면 좋겠죠? 맑은 말이야. 이름은 누드비치. 아유, 참, 저기 젊으시오. 그 말 안 해야지. 세대가 다르다는 말은 하지 않고 생각이 다르다고 표현할게요. 뭐 생각이 다르니 참 좋네. 우리는 맑은 말이야라고 했구만. 그죠? 누드비치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가격은 예, 무조건 8만원. 자, 얘는 5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갔어요. 자, 아유, 이뻐요. 사이즈 얘는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자, 20cm 작아. 자, 이 정도. 그 다음에 자, 요 앞에요. 9번. 어머, 세상에. 5번, 9번은 또 훅 포스가 있어요? 아, 포스하네. 왜냐면 이게 27 정도 되는 포트인데 꽉 찼잖아요. 9번이에요, 9번. 가격은 8만원 맞습니다. 군생입니다. 예, 누드비치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예, 우리는 여태까지 맑은 마리아라는 이름으로 알고 있는 누드비치. 맑은 마리아. 어휴, 끝내줘. 아이, 아이, 누드비치. 이름은 붙여있는데, 정확하게. 자, 가격은 8만원 결제합니다. 네. 번호, 넘버링으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네, 맞아요. 9번. 자, 그 다음에, 얘요. 7번. 어머, 세상에. 7번도 마음에 들어요? 여기, 여기, 여기. 어머, 세상에. 얘는 이렇게 얼굴이 하나,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사이즈는 27 정도 되는 포트에 이 정도. 그리고 가격은 똑같아요. 예, 8만원. 누드비치이고, 자, 이렇게 이름 써드릴게요. 자, 누드비치 가격 8만원, 남바로 7번 구매 가능합니다. 어우, 좋아요. 어우, 좋아요. 어머, 그러게요. 그러게요. 끝내줘요. 아유, 입장 봐. 대단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봤죠? 자, 짠짠짠짠. 자, 그러면 여기 12번. 어머, 얘는 그러니까 포스가 철화는 제가 보니까 대체적으로 이렇게 철화가 있는 아이들은
덩치가 조금 작아요. 혹시 나는 철화 좋아하는데 그러면 덩치가 조금 작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교는 굳이 하지 않을게요. 자, 요거는 13번, 아니야, 13cm. 13cm, 키요. 아유, 키도 약 10까지 닿아요. 자, 누드비치이고, 자, 사진 찍습니다. 하나, 둘, 셋, 찰칵, 12번인데, 얘 철화만 있어요. 이 땡, 누가? 자, 쌩얼 갑니다. 얼굴, 하나, 둘, 세 개. 쌩얼도 얼굴이 있고, 얘는 그 대신, 다른 군생은 철화 있는 얼굴은 많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철화 있는 아이들은 조금 체격이 작아요. 네, 맞습니다. 아유, 그래도 어때, 어때, 어때. 자, 그리고 마지막은 아닌데, 요거 하나만 보고 갈까요? 어머, 얘가, 그죠? 13번? 10만원? 네. 아유, 쌤. 아유, 얘는 제가 볼 때 한 30, 포트를 봐요. 20하고 아, 30cm 포트에 13번은 가격이 10만원 되겠습니다. 네, 어우, 끝내줘요. 아까 12번 좀 같이 찍어요. 아, 12번 사시는 분은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면 그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예, 누드비치이고 13번은 10만원. 아까 6만원짜리 두 개 있었잖아요. 네, 8번과 14번 걔는 설명을 드렸고, 얘는 왠지 모르지만, 예, 맞습니다. 13번은 10만원. 자, 그러면 제가 11번. 어머, 얘는 얼굴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아유, 자, 이름. 잠시만요. 갑니다. 자, 이름은 누드비치, 남바는 11번이고, 얼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유, 사이즈요? 자, 이 정도 같습니다. 그 누드비치라는 이름이 참 정겹고 멋집니다. 세련돼요? 마리아도 좋잖아요. 그런데 누드비치라는 정말로 세련된 그런 이름을 가지고 유통을 하는 아이예요. 맑음이라는 뜻입니다. 예, 맑고 빛이요. 아유, 그거 잠시만요. 자, 그 다음에 얘요. 어머, 세상에, 10번이요? 얼굴이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유, 얼굴이 하나. 아유, 괜히 샜어. 자, 누드비치이고 얼굴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포트는 30cm 정도 돼 보이나 꽉 차 보이지는 않지만 쌩얼의 얼굴이 있습니다. 예, 왜냐면 각기 다 다른 개성을 가진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랜덤 발송합니다. 그러면 속상해요. 왜? 내가 원했던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넘버를 붙였답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12분이 넘도록 13분이 다 돼가도록 안 가신 분을 위해서 자, 하나, 둘, 셋, 15번이요? 어우, 다 15번 달래시면 큰일 났네. 나 혼나겠네. 자, 하나, 둘, 셋, 짠짠짠짠 15번. 어머, 세상에. 아유, 정말. 15번이요? 적당, 여기, 철화 있잖아요. 철화 있잖아요. 그리고 쌩얼 있잖아요. 얼굴이, 이렇게. 아우, 23cm에 막 꽉 찼네. 15번이요? 이름이요? 잠시만요. 자, 이름은 누드비치, 넘버는 15번, 가격은 8만원 결제하시면 됩니다. 지난번에 구매 못하신 분들 많아서 다시 한번 준비했고, 맞아요. 누드비치 있고 다모지는 한 번 더 준비해드린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두 가지였잖아요. 누드비치하고 뭐였더라? 아이, 그건 잊어본 거야지. 오늘에 충실해야지. 자, 지난 거는 혹시라도 이 영상을 6개월, 1년, 그러니까 지난 영상으로 보셨을 때 맞아요. 구매 못할 가능성이 더 많아요. 이렇게 출하하는 아이들은. 자, 누드비치 15번이었고, 예, 얘는 철화랑 쌩얼이 적당히 어우러지고 제법 포스가 있는 아이입니다. 자,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 경기도 구리시 산호동에 위치한 외갓집 다육이의 너무나 멋진 정겨운 공간에 제가 구독자님께 아이들을 소개시켜 드렸어요.